참나사업소 내에 그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금 거리상으로는 멀긴 한데 그래도 아름다운 화장실 되어있네요. 꽃길이 조성되어 있어요. 숲속의 학교 온실 행사를 한가 봐요. 잔디 여러 가지 체력 단련장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고비장이네요. 김포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이쪽으로 회전해 가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저기는 산을 올라가는 그 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네요. 바닥은 아마 고무 뭐 그런 재질, 재생 재질이네요. 쿠션도 있고 괜찮네. 아, 의자 모습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원탁으로 노을빛 둘레 숲길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가. 노을빛 둘레 숲길. 여기는 유아용 밧줄 놀이터도 있네. 산불, 소화용 소화장비 보관함도 있고. 차 불 끄는 거, 뭐, 또,
자, 여기가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의 노을빛 둘레숲길입니다. 현재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고, 바닥도 이렇게 야자나무 바닥으로 다 꾸며져 있어. 참소리 나무가 많네. 여기 유아 숲 체험원. 어린이들을 숲 체험하는 공간인가 봅니다. 상수리 나무들이 많이 있네요. 상수리가 많이 달렸어요. 밤송이도 있네. 밤송이도 있어요. 자, 정상 100m인데 전망대가 있네요. 여기가 정상인가 봅니다. 여기가 청라도네, 청라도. 이곳이 그전에는 섬이었나 봅니다. 청라도. 역사 속 청라도의 옛 모습. 1911년도에 섬이었고, 60년대에 섬, 75년도, 89년도까지 섬이었네. 2000년도에 육지화되기 시작해서, 2003년도에 육지가 됐고, 2019년 현재 여기까지 간척이 되어버리네. 나도 잠깐 댓글 끌고 나가고 싶다. 야, 여기 노을 지는 곳인가 보네. 노을 파크라고 돼 있어. 사진,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기 지금 건너편에 영종도가 보입니다.
인천대교 가봐요. 로봇 월드, 월미도. 여기가 지금 청라 지역입니다. 청라 국제 신도시. 저기는 제2 순환도로 연결된 고속도로. 영종도이고 멀리 인천공항 그 레이더 기지가 보이네요. 신발보다가 와가지고 오늘 여기가 딱 보시대요. 나중에 사진 편집 있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 캠핑장도 있고, 보행육교, 놀이터. 저는 이제 이 아래로 놀이터 방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야자수 매트를 깔아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까 210m 정상에서 내려왔고, 놀이터가, 놀이터는 또 금방 내려가면 노을파크. 환경공단의 주탑입니다. 노을파크 밑으로 저기 좀 우리 팀들 축구하고 있습니다.
중간 쉼터도 만들어 놓고. 야, 야수 쿠션이 좋네요. 아, 아까 그 놀이터 여기서부터는 조금 전에 올라갔다 온 데가 정상에 300m네요. 그래서 저쪽 둘레길로부터 한 바퀴 돌아왔는데 이쪽에서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300m. 다시 스케이트 플라자까지 내려왔습니다. 가족들이 막 소풍도 왔고 이렇게. 스케이트 플라자. 이거구나.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또 가족들이 이렇게 쉬러 왔어. 오, 멋지네. 야, 여기까지 올라.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어? 야, 대단하네. 다시 한번 해봐. 자, 그 꼬마애가 여기를 올라오네요. 이야, 멋지다. 너 몇 살인데 이렇게 잘하냐? 2학년이. 2학년이? 우와. 어우, 선수급이네. 이야, 2학년이라 그러는데. 잘하네요. 워쳐, 멋지다. 파이팅. 아빠 수정소에. 이번 청라사업소의 환경공단 청라사업소 내에 청라생태공원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